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7월 2일, 네, 이슈 리포트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은요, 먼저 미국 시장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다음 주 이제 주요 지표, 일정 발표, 증시 일정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슈 리포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네, 미국 시장. 근데 미국 시장은 지금 뭐, 사실, 일단 뭐, 네, 미국 시장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네, 경제 지표 발표, 요거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증시 일정. 자, 그 다음에 이슈 리포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드렸던 세종 메디컬이죠. 네, 요것도 좀 약간 코멘트 해드릴게요. 네, 세종 메디컬. 요거 코멘트.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한 30분 정도 할 거예요. 30분 정도 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미국 시장 좀 보긴 할 건데, 일단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어요. PCE가 좋게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긴축, 정책을 조절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사실 미국 시장이 상승하던 우리나라는 하락입니다. 하락. 네, 계속 디커플링이에요. 계속.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은 자, 대부분의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이 뭐1% 이상 급등해도 네. 시초가만 갭 뜨고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래서 좀 조금이 아니고 이제 되게 힘들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네, 앞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상승해도 우리나라는 상관없이 계속 디커플링 나타나고 있고 미국이 급등해도 시초가 올라갔다가 음봉 나와요. 자, 한번 좀 볼게요. 차트 한번 좀 보면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식이 빨리 깨져야 됩니다. 이게 안 깨지면, 네, 지금 이 공식이 깨져야 돼요. 그냥 뭐 미국 올라가든 뭐 우리나라 하락이에요. 지금 보면 하루 이틀 3, 4일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지지이긴 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네. 미국 시장의 저점이 어디고 고점이 어디고 뭐 이게 좀 중요하진 않아요. 네, 어차피 지금 디커플링이에요. 네, 지금 제가 뭐 다우가 어디가 저점이고 나스닥이 어디가 고점이고 이거 말씀드려도 네, 국내 시장하고는 디커플링입니다.
네, 그래서 별로 뭐 크게 미국이 상승하면 이제 뭐 미국이 상승이 또 빠지고, 네. 아, 그 다음에 미국 빠지면 더 빠지고, 그죠? 미국 시장이 상승해도 국내 시장 하락. 미국 시장 하락하면 1% 만약에 하락하면 더 빠져요. 국내 시장은 2% 빠져요.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이 코스피, 삼성, 코스닥, 에코.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공식이 안 깨지기 때문에 이 공식이 깨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예. 뭐 결론은 일단 말씀드릴 건데. 자, 그냥 결론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그냥, 예. 금요일 날, 장중에 밀린 적에 매수하신 분? 그냥 보유예요, 보유. 보유합니다. 지금은 좀 지루하긴 한데요. 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미국 상승, 국내 하락, 미국 하락할 때더 빠지고, 그 다음에 코스피 삼성, 코스닥 했고, 요 공식이 깨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힘들어도 강력 보유다. 지금은 이제 이 공식이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네. 월요일부터. 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반등이 나오긴 할 거예요. 네. 요것만 확인하세요. 미국이 하락할 때 우리는 상승하는지. 네, 디커플링. 거꾸로 디커플링 된지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자, 이날이 이제 코스피가, 아니, 지금 6월 26일입니다. 저점 찍고 올라왔죠? 다우가. 우리나라 26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고, 더 빠져요. 네, 다우는 일단은 33,600에서 34,000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코스피는 더 빠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도 여기 중심선 안 깼죠? 올라가요. 자, 밴드 상단선 왔죠? 이것도 뭐 26일 기점돼서 올라가죠? 코스닥 보세요. 자, 26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예. 자, 지금 보면 되게 안 좋죠. 나스닥은 지금 6월 26일 기점으로 해서 급반등.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6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가 덜 하락. 그냥 더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더 하락. 네, 코스피보다도 더 하락.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더 빠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미국과 디커플링 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이기 문제입니다, 이게.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자, 뉴욕 증시는, 아이고야. 급반등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소외됐고, 그 다음에 뉴욕 증시가 이 고점이 오는지 문제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올라다 볼리저밴드 상단에 걸리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은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상승하는 거하고, 국내 시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언제? 저번 주, 2주 동안, 2주 동안. 네, 2주 동안.
미국이 상승하던 빠지던 네. 크게 연장받지 않습니다.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미국은 상승하는데 우리는 또 빠지고. 네, 이렇게 되죠. 자, 제가 이제 다우와 나스닥 고점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1. 첫 번째, 뉴욕 증시가 고점이면 조정 나오면 우리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미국이 고점일 때 빠질 거냐? 네, 아니면 뉴욕 증시가 고점일 때 우리나라는 상승할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는데도 우리나라 코스닥은 네, 더 오히려 전저점 이탈하고 더 하락합니다. 그럼 이제 고점이 되면 당연히 미국 시장 밀리겠죠. 네, 미국 시장 밀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빠질 거냐. 이게 중요하죠. 일단은 자, 그래서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볼리저밴드 상단에서 다 왔죠. 네, 이게 이제 많이 가면요. 네, 이건 생각하세요. 네, 35,000에서 35,300포인트에서는 좀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밀릴 겁니다. 다우가 밀릴 거예요. 35,300. 그 다음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네, 14,200이에요. 14,200 정도 올라오면 이제 조정 들어올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좀 짜증나죠, 그죠? 우리나라 올라간 적도 없는데 미국 빠져서 우리는 더 조정 나올 거냐.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세요. 다우가 35,000포인트부터는 조정이 좀 들어오긴 할 거예요. 조정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이 14,000포인트 이상에서는 네,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주식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나? 아니요. 네, 그냥 강력보입니다. 강력보이에요. 혹시라도 다우가 나스닥이 고점인데, 어차피 지금은 디커플링인데, 저는 이제 다음 주에 기대하는 게 다우나 나스닥이 조정이 들어오고 국내 시장은 반등 가능성이 거꾸로 우리가 2주 동안에 소외됐던 그런 거꾸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투자자님들이 힘들 건데요. 아 그냥 보유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보유하셔야 돼요. 제가 뭐 다우나스닥 고점입니다. 근데 보유해도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어디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갖고 가세요.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하고 네, 나중에 약간은 수정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2주 동안 너무너무 힘드셨는데 다우나스닥 고점 그냥 기억만 하시고 뭐 빠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볼린저 밴드 상단. 이때까지 그냥 한번 갖고 가보죠. 네. 코스피, 코스닥이요. 둘 다. 네. 요렇게 좀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한번 볼까요? 여기죠. 그죠? 여기. 자,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은 여기서 걸릴 거예요. 역별이니까 여기서 걸릴 거예요. 여기서 특별하게 악재 없으면, 지금은 밴드가 상단이 2650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사라고 했던 게 2550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60선 지지 나왔고 어제 금요일 날 빠지는 척 하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아무리 급하고 미칠 것 같더라도 빨리 팔고 싶으면 여기서 파세요. 여기서. 네. 2600. 네. 2600포인트. 급하신 분들. 안 그러면 그냥 갖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코스닥의 저점 어디라고 그랬죠? 85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게 지수 저점 고점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네, 이게 차이 맞춰도 주식이 안 움직여요.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죠? 제가 코스피가 2550포인트 매수, 코스닥이 850 매수라고 했는데, 예전 같으면, 예전 같으면 지수의 변곡 매수 포인트에서 주식들이 다 움직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이렇게 안 움직여요. 지금은 오히려, 지수 상승과 종목 상승이, 예, 보통 이제 지수가 뭐 움직이면 종목들이 같이 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확률적으로 한 70% 되는데 지금은 뭐 제가 봤을 때는 40%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지수가 크게 빠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여기 850 저점이 853이에요. 이거 맞추고 안 맞추고 중요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네. 종목과 지수가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요일날 매수하신 분들이 잘하긴 했어요. 네. 금요일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한 주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덜 받고 네. 우리나라 시장들이 좀 급반등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급반등.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뭐 그러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네.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급하신 분만 21선을 파는 겁니다. 급한 사람만 파는 거예요. 네, 안 급한 사람도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볼리저 밴드 상단, 국내 시장도 볼리저 밴드 상단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그냥 뭐 못 먹어도 꼬여요. 그냥 먹지 못해도 네, 여기서 밴드의 상단선까지 갖고 가셔야 손실폭을 줄일 수 있어요. 네. 대부분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기 상태인데 다음 주에는 네,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좋은 쪽으로의 디커플링을 한번 기대 한번 해볼게요. 네, 힘내시고 네,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한번 네, 한번 기대 한번 해보세요. 네, 급한 사람들 절대 팔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왕 기다린 거 볼리저 밴드 상단선까지 보자. 자, 아셨으면 7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일단은 이제 시장에 대한 브리핑이 좀 되게 강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을 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버티셔야 돼요. 네, 눈 꽉 감고 이 악물고 네, 버티셔야 돼요. 반등이 나와도 네 최대한 볼리저 밴드 상단선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의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죠. 자, 지난해 대비해서 이제 4.6 전달 대비해서 4.3이 올랐어요. 네, 올랐어. 네, 올랐는데 지금 보면요. 전달은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0.1을 더하면 이제 전달 겁니다. 네, 전달은 4.7,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월달은 4.7이었고, 그죠? 4월달, 전년이니까 2022년 거죠? 네. 그 다음에 0.3이 올랐어요. 네. 저번 달 0.4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0.1포인트씩 둔화됐다. 네. PC가 0.1. 그죠? 예상치 부하. 이것 때문에 상승했죠? 자, 그러면, PC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미국이 상승했구나.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좋아서 올라갔어요. 근데 뭐, 아까 서태도 말씀드렸죠. 미국이 뭐 올라갔던지 빠지는데 우리 그냥 빠지니까 그냥 하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보세요. 에너지, 식품 가격 포함한 PC 요거는 좀 올라갔죠. 그죠? 0.1 오르고 지난해 대비 3.8 올랐다. 자 근데 전달 대비해서 0.4 그 다음에 4.3. 네. 둔화됐죠, 둔화. 그죠? 둔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에너지 가격 하락. 네, 에너지 가격의 하락. 그래서 뭐예요?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 이게 포커스죠? 자, 물가가 둔화되고 있어요. 네. 자, 저번 주에는 연준의 파월 연준 위원장이 뭐라 그랬죠? 긴축. 네. 금리 인상. 지속한다. 얘기죠. 근데 이거 보세요. 에너지 가격 하락하면서 물가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데. 네. 시장에선 2회. 네. 파월 연준 위원장은 뭐 2회 이상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완화됐잖아요, 바로. 네. 한 이틀. 한 이틀 만에 이제, 5월 PC가 이제 발표되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거에 얘기해서 이제 긴축 더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경제 지표가 빠르게 물가 둔화되니까 네 금리 인상은 딱 두 회 네, 하지 않을까 자 7월달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 이건 2회니까 그죠 2회 두 번 정도 올리는 거니까. 7월 달에는 올릴 거예요. 금리 인상 할 겁니다. 자, 금리 인상 하는데, 자, 미국은 금리 인상이요. 한국은요. 네, 동결이에요, 동결. 미국이 앞으로 계속 금리를 인상했더라도, 우리나라는, 네, 금리를 어떻게 한다? 네, 계속 동결합니다. 동결하니까,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중요하죠. 자, 이제 물가가 빠르게 둔화되는 거 확인했고요. 네, 7월 달에 이제, 네, 금리를 이제 인상할 건데, 그 전에 이제 뭐, 10일 날, 네, 미국의 CPI 발표 있죠. 이게 지금 CPI 발표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6월 달 거죠? 잠깐만요. 6월 CPI 발표. 4.0입니다, 예상이. 네. 5월 달 거는 4.1이었죠? 이게 이제 더, 미국의 CPI가 더 하락하면요? 네. 금리가 그냥 2회로 끝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주가가 이제 3조 달러, 장중입니다, 장중에. 지금 애플 주가가 3조 달러 돌파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MR입니다. MR. 네. 헤드셋, 비전 프로. 요거 때문에 좀 움직였는데. 예, MR이면 이제 뭐죠? 가상. 네. 메타버스 관련주도 뭐 수혜해 준다. 전혀 움직이진 않았죠. 뭐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이제 미국이 올라가도 뭐 애플이 올라가든 뭐가 올라갔던 관련주들이 뭐 이제 크게
상승하지 않아요. 근데 애플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애플 관련주들이 막 급등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미국 시장 상승해도 우리는 빠지니까. 네. 그죠? 지수가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엔비디아 상승한다고 해서 뭐 C랩이나 JCN 시스템, MD스테크 뭐 급등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도 디커플링,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같이 움직이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내일부터는 네. 그런 흐름들이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 이제 경제 지표 볼게요. 네. 자, 지금 보면 3일 날 발표되는 경제 지표. 네. ISM 제조업 PMI. 요거는 이제 50 밑에 있긴 하지만 네. 이전치 대비해서 좀 올라가요. 그다음에 의사록 공개할 거고. 자, 근데 6일 날 발표되는 ADP 민간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 감소하죠, 그죠?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늘어나요. 그 다음에 쭉 보면, 네. 민간,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도 많이 둔화되죠. 그죠? 둔화됩니다. 실업은 괜찮아요. 그죠? 네. 실업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3.7 고대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는 감소. 근데 되게 많이 감소합니다. 네, 감소가 좀 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실업률을 빼고는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지표는 별로 안 좋다. 네,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한식 파트너 낙폭가대 유튜브 유료 강의 PPT 신청입니다. 와우넷 111 골뱅이 네이버.com 네. 구독 인증 후 네. 와우넷 111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구독 인증 사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배포가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나스닥 말씀드렸는데, 볼리저멘트 상단선 걸리죠? 단기적으로 조정 들어올 수 있지만, 14,000포인트 고점이다. 자, 그 다음에 다우도 아까 말씀드렸죠? 예. 네. 아, 35,000. 35,000, 35,500.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어차피 뭐, 이제, 다음 주에는, 미국 시장 빠져도 우리나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냥, 예. 네. 무조건 버티는 거예요. 팔고 그러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국내 시장 이제, 이슈 한번 좀 볼게요.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오늘 건, 이거는 이제 어저께 거죠. 네, 사우디, 네. 100만 배럴 추가 감산. 잠깐만요. 석유주. 석유화학. 뭐 이건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네. 그 다음에 요거 저번에 이제 시멘트 가격 말씀드렸고. 벨라루스 핵 저장시설 완공 예정. 그 다음에 여기 경기, 인천, 대전 택시요금 인상. 이 택시요금 인상되면 어떻게 돼요? 더 안 되겠죠, 이제. 네. 안 됩니다. 자, 이제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자, 월요일 날, 센서뷰 수요 예측.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 6월 도매 판매 대수 발표해요. 그 다음에 6월 자동차 판매, 네,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 지표는 뭐 다른 건 볼 거 없고. 3일까지도 뭐 큰 이슈는 없죠. 우리가 저번에 지금 신규 상장된 거 잠깐만 볼게요. 시큐센. 아, 잠깐만요.
자, 여기 CQ센이 이제 상장되고 이게 상못 갔잖아요, 그죠? 네, 못 갔죠. 그래서 컴텍 시스템이 제가 이제 최대 주주로 말씀을 보세요. 시가 떠서 이제 밀리죠. 네, 요런 것처럼 이제 보시면 보세요. 신규 상장 주식이 따상으로 못 가잖아요. 따상 못 가죠. 못 가면 어떻게 되죠? 신규 상장 주식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제 CQGN 최대 주주, 네, 콘택 시스템, 네, 요런 것들은 이제 시가에 정리하는 거예요. 시가에.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5일, 네. 디즈니 플러스 형사록 2 공개. 뭐 이슈는 뭐큰건 없습니다. 그죠? 5일도 뭐큰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7일 날.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별로 안 좋다 그랬어요. 그죠? 네. 지금 보면 삼성전자고요. LG전자. 실적 발표합니다. 삼성, LG. 아, 근데 이게 좀 사실 삼성이 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 안 빠지잖아요. 네. 삼성전자 이제 크게 안 빠지고 횡보하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거 7만 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7만 원이에요, 7만 원. 단기 보유하신 분들. 중장기 보유자들은 8만 원입니다, 8만 원. 네. 8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요, 만약 혹시라도 이제 7만 원 빠질 때,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조정 들어오면 당연히 코스피 조정이죠. 이렇게만 빠지고 다른 애들 살아나는지 보셔야 돼요. 저, 는, 삼성전자 조정, 코스피 조정. 근데 다른 애들은 안 빠지는지 확인하시고. 저는 이제 다른 애들은 덜 빠질 것 같아요. 그냥 별로, 네. 별로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보면요, 삼성전자 보시면요. 자, 미국 시장이 아까 이제 다우나 나스닥이 6월 26일 날 저점 찍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반등 나왔어요. 근데 삼성전자 크게 안 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지수 빠지는데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 보세요. SK하이닉스도 요 보세요. 미국 시장이 6월 26일 기억하시고, 요 보세요. 반등 나왔죠. 안 빠지죠. 반도체는 안 빠져요, 반도체.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7일날 하고 나서는, 네, 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7만 원이에요, 7일. 네, 7일 삼성, LG 실적 발표예요. 그 다음에 8일날. 8일날 보면 이제 마이크론 바이오 신약 기업 협의회 발족.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지노맨 컴퍼니. 지노맨 컴퍼니는 이게 지금 예전에 이제 마이크론 바이오 때문에 움직인 거거든요. 네. 움직였는데, 요거는 한 16,000원 내려올 때좀 괜찮은데요. 네, 16,000원 정도. 그래서 지금 이슈는 8일 것뿐이 없습니다. 뭐 좋아 보이는 게. 네. 그 다음에, 요게 있네요, 또. 요것도 좋네요. 저출산. 그죠? 저출산 관련주. 9일날이에요. 요거는 적어 놓으세요. 9일날. 7일날 삼성전자 실적. 8일날. 9일날. 저출산. 관련주 한번 좀 볼게요. 관련주가 저출산 관련주. 아, 움직이긴. 예전 같으면 이제 아가방,
컴퍼니.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수혜주입니다. 아까방 컴퍼니, 꿈비, 메디앙스, 캐리 소프트, 모나리전 하지 마시고. 자, 한번 좀 볼게요. 아가방, 꿈비, 메디앙스, 캐리소프트. 꿈비가 제일 좋긴 하네요. 네, 꿈비가 좀 제일 좋아요. 저출산 관련해서. 네. 꿈비가 제일 좋습니다. 얘네들은 하지 마시고. 얘나, 예. 9일날이에요. 네. 9일날입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출산 관련주. 그 다음에 027. 지금 왜 힘든지 이제 아시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디앙스 027. 예전 같으면 027이나 아가방이 저출산 관련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꿈비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철저하게 이제 어떤 이슈가 있더라도 1등만 움직여요, 1등만. 봐봐요. 꿈비. 얘만 상승하죠, 1등만. 그 다음에, 아가방. 안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027. 빠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려워요. 네. 저는 일단은 이제 9일날 관련해서는 아까봐 꿈비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꿈비. 그럼 이제 9일이나 8일, 7월 8일, 7, 8 정도에서 움직이면 그때 정리하는 거죠. 027이나 아가방도 주고 차라리 027은요, 요거는 6천 원 정도 내려오면 네 그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정 중에서 지금 한 주간의 일정은 뭐 이거 지노맨커 버니도 있는데 별로예요, 그죠? 요겁니다, 요거. 네. 자, 이해했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이해했으면 1번. 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7월 달에 카카오 잠깐만요. 카카오 게임즈. 아이고, 이건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7월 6일 날 이노 시뮬레이션. 아, 근데 이것도 사실 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에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리면 6일 날. 세계 인공지능 대회. 이거 열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누가 참여하냐면요. MS 참여하고요. 구글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네, 오픈 AI.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일 날 네, 세계 인공지능 대회 열려 챗GPT 관련주 움직일 건데 뭐 MS, 구글, 엔비디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갖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확실하게 뭐 지금 400개 기업들이 참여하거든요. 중국 상하이에서 네, 열려요. 되게 큰 행사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뭐 C랩이나 MD스테크가 되겠죠. 그리고 6일 날 이제 뭐 5일, 7월 5일 정도 돼서
챗GPT 관련주 안 움직이면 그때 다 정리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한이 정도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챗GPT 관련해서는 7월 13일 날 AI 위크 있습니다. 네, 요 정도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저출산. 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일정을 좀 보면, 요거 했고요. 요거 했죠. 세종 메디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이슈 리포트 할게요. 세종 메디칼. 이게 지금 주가가 좀 빠졌죠. 네, 그냥 버텨야 돼요, 이거. 자, 역별이 있을 적에는 지금 11선. 11선이죠? 네. 그 다음에 21선. 요거는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새롭게 관심을 갖고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편입하셔도 될것 같고요. 21선이죠, 21선. 네, 21선. 네, 거기까지는 좀 갖고 가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이제 세종 메디칼하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이 움직이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세종 메디칼이 대장인데 금요일 날은 살짝 뒷거품이 났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미국 시장하고 뒷거품인데 그냥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힘들어도 강력 보이다. 그냥 더 사버려요. 그냥. 예. 현금 있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금요일날 저점이, 기적 반등 매수 포인트 온것 같아요. 예. 됐죠?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7번. 자, 그리고 이제 이슈 리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세종 메디칼까지 좀 말씀드렸고, 잠깐만요. 아, 그 다음에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7월에 가장 큰 이슈는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했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근데 이제 주가 밀렸죠. 네, 아, 계속 그냥 무조건 보여요. 제가 이제 서암하고, 뭐 드렸죠? 서암하고, 아이고, 까먹었네, 하나. 뭐 하나 좀 밀렸던 것 같던데. 네. 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갖고 가셔도 됩니다. 예, 인디에프죠, 인디에프. 인디에프인데, 오히려 이제 여기 61선 근처에 오게 되면 그냥 매매하셔도 돼요. 어차피 저는 다음 주 이제, 재건주 괜찮습니다. 네,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매수거나 이렇게 보유예요. 매수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슈 리포트 하기 앞서서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뭐 이슈 리포트 지금 장 끝나고, 요게 좀 나왔습니다. 보시면. 7월 1일 날, 핵재앙 일으키나. 러시아군 원전에 폭탄 설치. 네. 그죠? 지금 보면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점차 떠나고 있다. 근데 뭐 폭탄 설치하고 있죠? 네. 지금 쭉 보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원전에 동력 장치 네 여섯 개, 냉각 시스템 네 개의 폭발물을 설치했다. 근데 이게 거의 지금 이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요. 네.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 뉴스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의도적 파괴 행위. 그죠? 로이터 통신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포리자 원전. 네. 쭉 보면, 여기 연기도 나오고 그래요.
자, 이제 문제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보세요. 원전 테러 발생한 방사능은 어디로? 답 나왔죠, 그죠? 네. 요게 내일, 월요일날, 네, 월요일날 이제 자포리자 원전 폭탄 테러 가능성. 네. 언제 터질지 모르죠, 그죠? 요거에 폭발시키면 방사능 오염되겠죠. 네. 그럼 이제 방사능 오염 관련된 주식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원전이 유출이 되면 약 30만 명이 대피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타 종목, 월요일. 자포리자 운전 폭파 가능성. 자,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가 움직일까요? 이거 자포리자 원전이 만약에 폭파가 안 돼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가 움직이겠어요? 첫 번째 대정화금융이겠죠. 그 다음에 국전약품. 국전약품은 지금 별로야. 자, 그 다음에 피코그램. 자, 대정화금 볼게요. 대정화금 괜찮아요. 국제약품. 잠깐만요. 이게 상한가 같았네. 대정화금입니다. 그 다음에 피코그램.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엔캠. 2차전지는 이제 별로예요. 네. 2차전지는 별로입니다. 중앙. 아, 이게 조금 뭐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슈 리포트는 대정화금이나 네. 피코그램 잠깐만요. 얘가 좀 낫겠네요. 대정화금이 좀 낫겠네. 근데 이거 단타입니다. 단타. 단타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뭐, 이슈 리포트 주식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월요일날이요, 자, 여러분들, 월요일날, 갭 상승 후, 종가가 양봉 나오면, 이제, 본격적인, 기술적 반등이다. 그래서 월요일 날, 네, 종가를 확인하세요. 네. 네, 금요일 날 이미 종가가 좀 강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올라갔고, 그래서 아마, 월요일부터는, 디커플링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뭐, 요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 마지막으로,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신한식 파트너 낙폭과대 유튜브, 유료 강의 PPT, 신청하시는 거는 와우넷 111 골뱅이 네이버닷컴입니다. 자, 편한 밤 되시고요. 네, 월요일날도,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매주 월요일 화요일 날 오늘장 뭐 사지? 네, 한국경제TV 유튜브 아마 하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하차를 하게 되면 네, 신현식 낙폭가대 유튜브 채널에서 일주일에, 장중에,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네, 방송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즐거운 밤 되시고,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계좌가 네, 마이너스 손실 폭이 대폭 축소되고 수익이 극대화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